아, 시작! 시작합니다. 아, 다시 노가다로 갑니다. 아, 더럽네, 게임. 15레벨부터 해야겠다. 아. 퀘스트를 깨자 일단. 아이템 모으고, 쉽게 아이템 모으면은 갈것 같거든요. 쓰면 준비됐지? 아이템만 모으면 난깰것 같아, 진짜로. 15레벨이면은. 우선은, 15레벨 아이템. 이렇게 맞추고, 다 훔쳤구나. 도둑놈이야. 자, 일단은 레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5레벨 올려야 되고, 던스타 퀘스트를 깨자. 아, 바닐라 퀘스트를 깨자. 좋은 생각이야. 이거 이스그레머의 도끼 있으면은 그래도 못 이기는데. 근데 아까 그 수문장은 내가 1대1로 싸워야 되거든요. 적어도 스펙상으로 강타 두 번. 아니야 아니야, 눈보라 있으면 진짜 쟤는 내가 스펙으로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예. 1대1로 붙어서 맛들 넣어서 물량 먹으면서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스펙이 나와야지 눈보라가 있어도 이기는 거거든요. 눈보라 있으면 내가 제법 느리게 때리기 때문에 하나도 못 피하고 아마 못 막을 겁니다. 왜냐면 스태미너가 제로가 되면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련을 해야 돼요. 일단은 퀘스트를 깨자. 집에 가. 나는 아주머니랑 여행할 거야. Think you can go 나 쓰러 쓸수 있다고 생각하나? 좋아. 나비 없이라고 웃기지 마. 주먹 아프지? 이게 진정한 뼈 주먹이지. 인간 뼈 주먹. 댐프시롤. 따따따. 넌 죽었어. 그만 짱거려. 댐프졸. 그렇지. 강력했다. If you ever need another blade at your side, just ask. 따라와. 같이 가자. 가자. 정해야 돼. 견갑 입을지 중갑 입을지 정해야 돼. 중갑으로 입자. 아, 버려. 의류는 가져가. 의류는 가져가고 의류랑 중갑 같이 입자. 아, 버려. 버려. 이 정도 들고 가자. 나머지는 됐고 강해지자. 다시 괴롭히면 안 당하게 강해지자. 강해지자. 가자. 아줌무니까 잘 해줘야 돼. 황금인 아줌마라면 이길 거야. 초반에는 10레벨 기준으로는 아마 굉장히 셀 겁니다. 후반 갈수록 건방으로 올라가 스펙이 그래서 약해지는 거지. 10레벨 기준으로는 아주 셀 거예요. 15레벨까지 달립니다. 갑니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냐? 퀘스트
퀘스트 받았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그럼 아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마법으로 풀어나갈 만한 스펙은 안 나오고, 헬기는 사냥하고 제거. 적이 있다고? 근처에? 없잖아. 적이 있어. 헬기 사냥하고. 헬기 사냥하고. 뭐 하는 거냐? 야, 내 먹이야. 다내 먹이야. 다 죽여, 죽여. 탈모 병사? 와우. 진짜냐? 탈모 병사가 왜 여기 있어? 엘프 세트 내놔. 좋아, 좋아, 좋아. 허신의 수종 백부장. 오키 전쟁 도끼, 탈모 병사. 됐어. 따라와. 올라가면 저쪽에 또 있거든요? 일단 방어력은 지금 140으로 굉장히 높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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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장갑, 장갑 없고. 아까 방어력이 많이 낮은 상태였네. 좀된 상태가 아니었구나. 뭐 이상한 애가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걷는 게 이상해. 뭐야 이거는? 이리 와. 그렇지. 뭐야? 그렇지. 맞고. 적당한 전투력이야. 그래. 단일경 수련을. 아이고야. 아자. 저 아줌마 지금 저기서 안 싸웠다는 거 다시 봤거든요. 기억해 두겠어. 임페리얼 병사 필요 없죠. 15레벨에 뭐 나오지? 황금 나오나? 아, 클라워크 황금 세트라도 갖고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파밍, 파밍. 15레벨 기준으로 최강의 전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깰수 있다. 오키시 양손 대검. 아줌마 오키시 껴. I'm still here. What do you need to take? 돈 낙핏 그리고 열쇠는 나 주고 가져가. Lead on. 열심히 싸우는 거야. 활 쓰면 안 돼. 마르카스 가자. 마르카스 아니야. 마르카스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해둘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두고, 그걸 해둘라면은 산장으로 가야 돼. 모르탈로 가서 올라가자. 던스타 그냥 갈까? 던스타 위에 있던가? 산장 어디더라? 솔리튜드. 일단 모르탈로 가자. I can take you to. Where do you want to go?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I'm be up.
바닐라 퀘스트 많이 해두면은 진행 많이 해두면 시티즌이 생기거든요. 원래 바닐라만 해도 바닐라로서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닐라로 한 200화 하면은 시티즌이 생겨요. 튕깁니다. 바닐라만 해도. 1회차, 제 1회차가 바닐라 영상인데, 너무 다, 온맵에 있는 집다 사고, 할거다 하니까 튕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자. 사실 뭐 여기 모든 몬스터도 많기 때문에 볼거리 많아요. 볼거리가 그 값어치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2000원 있구나. 뭐를 올려서 스펙을 쌓기에는 데미지 중각 회복 변화 회복이 낫겠다. 회복이 나을 텐데 애매한데? 클라워크는 그렇게 쉽게 깼는데, 어? 이 개구통 받으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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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른 퀘스트 모드는 최종 보스가 쟤보다 훨씬 세거든요. 저기 아까 그 눈보라 던지면서 날 괴롭혔던 걔보다 레벨을 올리긴 해야겠다. 아, 15레벨 정도 하고 레벨에 맞춰서 난이도가 정해진 게임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대화가 안 돼. 뭐야? 그럼 지백. 고대 세트 좋구요. 고대 2, 고대 갑주 39, 43. 아니야, 사나이는 고대 전사지, 역시. 아. 고대 전사 각이구요. 150이구요. 튼튼하구요. 도끼만 나오면 돼. 전사 길드 가입해서 퀘스트 깰까? 아, 다니엘경이 늑대인간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끔찍. 철도 끼냐? 그딴 걸 끼냐? 그니까 군주 그것도 모으자. 군주의 운명석? 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투명화를, 아, 투명화도 안 통하는데도 안 통해서. 매지카 없어. 저한테 동료가 한명 있지 않았나요? 아, 아주머니 칼 하나 들고 도망간 것 같은데? 집렬스 내가 갖고 있는데 몸깡으로 도망갔대? 이리 와. 미키마우스 아님? 들쥐. 오, 야, 깜짝이야. 저기 있었구나. 어, 사이즈 큰것 봐라. 햄토리 잡았구요. 퀘스트 가능하면 깨지 말자. 레벨업이 문제인데, 뭐 퀘스트 대화 그러면 시간 더 걸리고. 거대한 한 편을 해서 20레벨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15레벨로. 클라워크를 쉽게 깨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어렵네. 에, 퀘스트 모드가 역시 퀘스트 모드야. 권장 레벨이 있어. 10레벨이면 사실 메인도 못 깨지.
클라우크가 좀 비정상적으로 쉬웠던 거고.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 한쪽 돌아. 그렇지. 거인 위스퍼? 그래봤자 약해. 내 적수는 안 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만 때려. 아, 태극력. 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아, 잠깐만, 여기야? 아, 그럴 리가 없어. 하, 좀 생각을 하면서 하자. 너무 지금 멘탈이 나가서 넉넉히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퀘스트도 깨면서 진행하자. 지금 내게 사실 도움이 될 만한 게 생기네 장비 정도밖에 없거든요? 생계 장미는 너무 레벨이 높은 캐스터라서 안, 진행이 안 되고, 동료도 사실 필요 없어요. 캐스트 모델 동료가 거의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지거나 내가 세질 만한 아이템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남아도는 길더 그린 아주라. They're recruiting new members from what I hear.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요르바스크는 갈 필요 없고, 길더그린을 하면은 일단 길더그린 하자. 일단 길더그린도 뭔가 있으니까 길더그린 일단 하고. 이렇게 고통받다니. 스카이림 하면서, 갓 힐링 게임 스카이림 하면서 너무 원통하다. 원통하다. 빨리빨리빨리. 나무를 되살릴 방법이 없나? 이거는 뭐 썩어나게 많이 했죠. 어딨어? 가져오겠어. 가자. 자연의 축복. 자축. 여기네요. 결국 헬겐이군요. 유혈의 왕자 있는 데네. 스톰 캠프랑. Mind yourself. 자, 이동합니다. 저긴데 길 따라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길 따라 가는 게 최고예요. 괜히 뭐 어디 가고 이러겠자 고통만 더 받고요. 길 따라 가는 게 최고입니다. 가다가 막 막혀서 올라가고 그 세월에 길 따라 가면 도착해요. 왔죠 벌써? 인컴 좀 그만 됐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아니, 경험치 먹어야지. 최초의 미노타우루스? 아. 싸울만하다. 예스. 거인의 발가락 강철 투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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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 같은 것도 중복돼. 이거 뭐지네. 호환사라 이거지. 어우 어우 제법 센데. 망령 제법이야. 이건 그냥 샌드? 필드몹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마녀!
뒤에 뭔가 나온 것 같아. 바위의 정령. 아자! 얇은 팔로 날 회복시켜. 아자! 후. 그만해 여우. 아! 아. 야, 저장 안 했어. 나 저장했어, 진짜로. 진짜 저장했어, 중간에. 저장이 왜 안 된 거야? 별이별 보호가 더 걸리네. 아. You there. The Dawn Guard is 어떻게 해야 될까? against the growing vampire menace.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상점에 들리자. 돈을 털어서 스펙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인 사냥을 나가자. 필요해. 잘 생각해보자. 160원, 70원. 일단은 얘는 중복이 되니까 돈을 다 써서 사가. 다 입어. 그리고 좋아. 다 중복되니까 가져가서 다 입어. 아, 같은 건 또 안 되네. 266. 박력 엄청 높죠? 거인 캠프 사냥하자. 아, 여기만 또 어딨더라? 일단은 사냥하면서. 아, 방어력 중첩은 너무 좋아. 그래, 20 좋아요. 많이 안 달죠? 부활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주고받다가 세이브하자. 이거 잡고 세이브하자. 과연 스펙으로 잡을 수 있을까? 걔네를? 이러면은 드워프제 방어구랑 오크제까지 필요한데. 아, 출혈 데미지 좋구요. 잠시 1600 사냥했고. 산적 사냥. 아침에 세이브도 해. 세이브 된거지? 됐네. 아, 드디어 됐네. 가자. 좋아, 방어력 높아. 강해. 이제 이길 거야. 마법에 약해서 문제지. 코요테, 늑대. 도끼 필요해. 들어와. 호잇! 아! 심한 듯. 잠깐만, 너 좀 심하신 듯. 마나 다 빨림? 그렇게 썼으면 빨려야지 당연히. 아, 얘는 초급 마법이 없다 아예. 무조건 얼음 화살만 쓰네. 냉기 화살만. 가자. 사냥뿐이야. 닭사야, 닭사.
스카이림에서 닭 쌓는 인간은 나밖에 없을 거야. 어딨나? 거긴나. 그렇지. 내놔. 320 좋아. 들어와. 강철이야. 야, 데미지 2 들어와. 2 들어와. 2 들어와. 강철의 단일 경. 니들 옷도 다 벗겨간다 내가. 야, 다 나와. 두 마리. 아, 안 간지러워? 아자, 다음. 강력하다. 모피, 당궁. 총가죽. 금속. 가죽, 통가죽 좋지. 389. 야, 방어력 아까의 4배 이상. 거인도 죽이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로? 잡아주고요. 가진 거 다 내놔. 화살도 올려야 되는데 화살은 나중에 올리자. 무피도 방어력이 있군요. 좋아요.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이제 강하다. 가면 돼, 가면 돼. 자, 산저 캠프가 여기 말고 온천 쪽이 좀 많거든요. 온천 쪽에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갑니다. 제발 튕기지 마. 그래, 가자. 정말 튼튼해졌어. 여기서 더 튼튼해지는 법이 있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더 튼튼해지는 법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이리 와봐. 이렇게 풀리면서 적이 되는데 잘 가시고요. 동료 따위 필요 없다. 강철 판금 방어력 500. 거인을 죽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절대 안 진다. 아까의 5배 이상이야 방어력. 내 거냐? 이 말 내 건가? 내 거니 너? 아니면 꺼져 이씨. 죽을라고. 죽을라고. 나와. 이쪽이죠. 가면 되지 일로. 가면은 다 나옵니다 이제. 사냥감들 다 나와요. 무기가 지금 거의 찼는데 보이죠? 극혐인 거. 거인이다, 거인이다. 온천 거인이다. 죽어서는 때려봐. 엄청 거인은 우회한가? 가차 없어 나는. 가차 없어. 이거 뭐야? 저기 왜 떨어져? 내 거야 저거? 저 뭐냐? 왜 여기 떨어지냐? 어, 깜짝이야. 어, 야생 가구일. 방어력 개꿀이야. 잡고요. 어, 독딜은 좀 아프네요. 건방지게.
곰 있죠? 나와. 왜 없어? 곰이 일가족을 몰살한 일가족이라는 사냥꾼을 몰살아 사냥꾼을 죽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잘 사라졌어. 나 뭐 걸렸나 보다. 병 걸렸나 보다. 완충제. 중갑 올리는 게 낫겠다? 아, 중갑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양손도 좋긴 한데 일단 1단 가자. 올라가서 쭉쭉 갑니다. 안 아프죠? 방어력 미쳤죠? 좋아 좋아 튼튼해. 방어력, 방어력이야, 방어력. 아우, 씨. 뭔데 자꾸 기술이 안 들어가지, 이. 야, 독딜 봐. 지금 됐어. 스트라이더 게. 출혈들 좋구요. 잡았구요. 거인 캠프 저기 있다. 스카이 헤븐 사원도 가야 될 거. 아, 벌써 죽었지. 맞다. 맞다. 내가 저거는 그 아주머니 재산이죠. 재산과 양도 나온 거고요. 머리통에 피가 묻었네요. 머리통에 묻었다고 해야 되나? 두개골을 묻었다고 해야 되나? 자. 근데 너무 이거 안 올라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게 정상적인 거 맞죠? 오늘 채팅이 없었던 거죠? 전처럼 또 뭐 스카이림만 하면 채팅이 뭐 활성화 안 된다던가 그런 거 아니죠? 오늘따라 조용하다? 조용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왔구만. 어, 꼴에 지금 피부 마법을 걸어? 월드 위버. 어, 조금 아프다. 어, 조금 아프다. 때리고 강타. 서로 주고받고. 내가 더 세다. 맞들로 이제 이겨. 아자. 건방지게 말이야. 방어술. 이거 한 번에 다야? 그럼 안 돼. 장비 하찮은 궁술 500. 어, 깜짝이야. 어, 아, 이상하게 날라오네. 어, 어디서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쏙 사라졌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맵이 뜨는데? 아 늑대야? 아 늑대는 무슨 늑대야. 자 거인 캠프로 갑니다. 레벨 몇이야 지금? 12 중반.
느리다? 느려지는 거에 걸린 건가? 내가? 저것까지 잡고 질병 치료하고 오자. 저쪽이란 말이지. 아, 거기네, 거기. 거기 된 거 아니라 치료하러 가자. 파이트론. 어, 질병 없는데? 근데 체력은 왜 올라가 있던 거지? 다음에 갈 곳은 마땅히 없단 말이지. 마르카스 퀘스트 좀 깨봐. 하, 퀘스트만큼은 진짜 어울릴 수가 없어 나랑. 꿈에 나한테 보리는 게 아니었네요. 아, 혹시 무거워서 느려진 건가? 장비를 하도 껴입어서? 던갓 안 해요. 안 사요. 테이크 어 룩. 가죽 팔고 금속 팔고 가죽 엘븐도 팔어. 팔고 오키시 장검 가죽 팔고요. 더 팔고 싶은데? 내 거 파는 거 맞지? 막 아, 팔아보니까 아니지? 정강이 강철 판금 철제. 이렇게 하자. 아, 다 그냥 빼고 무기 재료는 됐다. 팔 거 없어? 도끼 줘. 도끼 장렬하는 양손 대검. 아, 왜 양손 대검이야. 아, 드에모 전 드어분 전쟁 도끼. 아, 오키시 대검 전쟁 망치. 오키시 전쟁 망치 가자. 망치 가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어, 망치가 난 것 같고 네 개 있고 우리 그다지 없고요. 아, 감옷찢기가 생겼네. 지금 이제 와서. 하, 됐어. 일단 망치로 싸워. 망치가 일단 더 나으니까 당장은 방어를 낮춰봤자 뭐 차이도 안 나고. 빨라진 것 같죠? 좀? 무게 때문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사냥하느냐? 사냥은 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갔다 왔지. 밑으로 내려갈까? 내려지면은 뭐야? 스키버? 스키버? 아, 경갑을 한번 입어볼까? 자, 보자 한번. 경갑이 철권, 짐승멸시, 경갑전사. 벼락치기. 치명타 피해 증가. 움직임이 빨라진다, 한수압. 아, 난 몸으로 받는 게 좋은데? 그래, 그냥 중갑 입자. 스켈레톤은 중갑이지. 견갑 입는 스켈레톤이 어딨어.
자, 38딜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렇게 좋냐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죠? 올라가자. 올라가자 좀. 그것도 있다. 그것. 아예 그걸 깰까? 마법사 동료를 걔를 넣고 아주라의 별을 깨서 여기도 이제 풀렸고 내 아주라를 이길 수 있는 스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냐 에보니 무기로 데이드링 무기로 교체해주는 스카 그 아크로나크 포지 거기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도끼를 만들 수가 있나? 아 한번 쳐보자. 잠깐만요. 랜덤 데이드링 무기 은재 장검 하나, 상급 이상 채워진 소울잼 하나, 에보니 주게 하나. 아 에보니 주기가 없어 안 돼서 CGL 스톤이 필요하네. 한참 뒤에 내용이네. 빗자루 하나, 냉기소금 하나, 월장석이나 주게 하나, 소울잼 하나. 그러면 지팡이가 생긴다. 이건 괜찮네. 빗자루야 뭐 근처에서 구하면 되고 소금 소금이랑 소울잼 소울잼은 있을 거 아니야. 소울잼만 있으면 소금이랑만 구해가면 되네. 소울잼 있죠? 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선생님 방으로 가자. 소금 구해서 지팡이 만들잖아. 소환 지팡이 하나 만들어서 소환 빨로 하자. 소환 지팡이만 있어 줘도 좀 편할 것 같아. 왜 그래? 인첸트가 아니라 알케미. 알케미에서 불꽃소금밖에 없어? 아 냉기소금은 있어줘야지 내가 편할텐데. 일단은 소금 챙겼고 주게 하나랑 빗자루 하나만 챙기면 되네. 빗자루는 I care little for idle conversation, but perhaps you need help with conjuration magic. 여기다가 그 주게만 있으면 돼. 주게는 내가 아까 팔았고 다시 사러 가자. 돈이 얼마 있어 지금? 1,000원 사면 돼. 가는 김에 다시 일로 와야 된다는 게 좀 끔찍하지만 화이트런에서 잠깐만요. 아크로나크 포지 지팡이가 월장석 광석이나 주게 하나. 아 나는 지금 화염이니 강옥이 필요하네. 강옥 시간 어때? 저기 근처에서 안 보여. 펼기 마스터 뱀파이어 노예 펼기 마스터 가루 방어구 장검 잡고요. 어우야 뼈가 다 보인다. 야 장사 안 하는 시간이죠. 10시간만 되기.
새로 고침 한번 할까? 뭐 이상한데 오늘 채팅창이? 느낌이 안 좋은데? 강옥 하나만 줘. 강옥 하나만. 하나만 줘. 하나만. 강옥 한. 이 아저씨 뭐 어디 갔죠? 장사 안 하나요? 아저씨. 가문의 영광이. 아저씨. 아저씨 장사 안 하는 건 오랜만에 보네. 아저씨만큼은 성실하게 이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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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갈게. 빨리 지팡이 만들자. 전문가가 느껴지는. 아 안녕하세요? 아 채팅창 나오네.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 또 스카이림에 젖은 줄 알았네. 아 스카이림 합니다. 아 지금 너무 진행이 안 돼서 급하게 레벨링하고 그 소환 지팡이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뭐야 가자. 지팡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아, 다크소울 얘기는 네, 그만하시는 걸로. 아, 다크소울 얘기 너무 자주 하시네요. 자 잡고. 아 왜 이런 게 있어. 이놈의 게임은 뼈박히는. 아 세졌다 이제. 아 이건 모드입니다. 이거 다니엘경이라는 모드예요. 스켈레톤이라기보다는 이 캐릭터인데 약간 좀 특이한 형식 캐릭터죠. 어 있다. 루비 불꽃소금 이제 만들죠. 어 불꽃소금에 진짜 두 개나 있네. 받침대에다 넣으면 되나? 복납상자에. 자 빗자루 하나. 빗자루 하나. 아 자꾸 헷갈려. 자꾸 아크랑 헷갈려. 빗자루 하나. 강옥 하나. 소울잼 하나. 소울잼은 극대 넣는 게 낫겠지? 하나. 그리고 소금 하나. 됐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줍니다. 화염 지팡이. 잼. 잼. 담기. 고급. 스카이림 빗자루 강옥. 아 좋구요. 아 이제 쉽겠다. 아 이 정도 했는데 못 깨면 안 되지. 아 이거까지 소환했는데 소환 지팡이까지 만들어주구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말 고인물이나 쓸 만큼 쓸데없는 그거죠. 스카이 즐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즐기다 보면 어느새 생기의 장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12레벨이기 때문에 아 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쌤이.
나중 가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맞추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회수했고요. 레벨 3원만 더해서 가자. 어디서 사냥을 해야지 잘 될라나? 아, 도박힘이 할머니 집으로 가면은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마녀가 있습니다. 그 지금 가면은 네, 그 개그 캐릭터 있죠. 술 마시는 캐릭터. 이게 레벨 제한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뭐냐? 화산재 뭐? 어디서? 어, 좀 세다? 잡아주고요. 일단 찔레 염탐자. 그 살아있는 나무? 운반 무게 강화. 어휴, 좋은 거 있네. 이거 포션 만들면 비싸게 팔리겠다. 자, 회복해주고요. 쭉쭉 갑니다. 15렙은 찍어야지 보스 모드 할 것 같고. 초록 봄철 동공. 아, 아 독이네. 좋아. 얘는 뭐하는 지프터. 아 잠깐만. 좀 세다. 네, 소중한 화염 지팡이는 아껴두겠습니다. 아 스카이림은 진짜 모드 까는 것 때문에 대기하기 번거롭지 않나요? 진짜로. 어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저도 방송으로 영상 만드니까 하는 거지 내가 혼자 즐길 것 같았으면 그냥 바릴라만 했을 거예요. 어, 진짜로. 모드 까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한국어도 따로 깔아야 되고 호환 안 되면 튕기기도 하고 그게 가장 귀찮고 굳이 모드 깔아서 하실 거면은 제가 추천하는 모드들 이번 회차에서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글화도 쉽고 튕기는 것도 없고 재밌고 이게 선별된 얘는 좀 불안한데 얘는 센 놈인데. 아 잠깐만 너무 강하잖아. 아 원래 센 놈이긴 했는데 좀 심하다. 아. 젊은 내치야? 멍청해서 못 오는 것보다. 오 지금 무빙 하는 거냐? 발급됐고요. 솔차임에도 있죠. 밀자. 그리고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는 놈이 안 밀리는 놈이야. 나보다 강해. 레벨업 해야겠다 진짜. 어 해야겠다. 어, 쟤보다 훨씬 세거든요. 아까 그 모드에 나온 애들은 오늘 한창 모드를 1시간 20분인가 40분 하다가 도저히 못 이겨서 지금 레벨업 하러 온 거예요. 도저히 못 이겨서. 아 잠깐만 너무하잖아. 아니 다음 기회에 만나자. 마법도 써야되나? 아, 너무 센데? 화염구 같은거 두방 갈기고 시작해야되나? 아직 개판났죠? 소환을 지팡이로 쓰긴 너무 아 염구다. 말 채우기 전에 빨리 가자. 분명 쏠 거야, 그치? 그리고 아 잠깐 그렇게 연설을 전습 화염 마법사. 어, 쎄는 아니네요. 이 속성에 특화된 애들이 소환까지 쓰기 때문에 피부를 아마 안 쓰고 소환 먼저 거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드레모라를 죽일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심했네요. 드레모라는 군주님 아니면 약하지.
아, 저거, 저거 내, 저건 내 자존심 상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거. 어? 아, 극혐 진짜. 어, 극혐. 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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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회전. 쟤 잡는다. 아, 채팅창이 사라졌어. 대체를 잡고.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안 맞을 거리는 아니지 않나? 낮게 써야 되나 혹시? 아 이거는 거리가 안 되나 보다. 사거리가 안 되나 보다. 가격에 써야겠네. 가다가 사라지거든요. 끝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옛날 게임이야. 대단해. 가차 없지. 성숙한 내치. 아 잠깐만. 이런 게. 그렇지. 들킨 것 같은데. 얘는 아까 걔보다 약간 약한 것 같다. 더 세진 않겠지. 스매시! 아 허공!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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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렇게 센 거야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니 나보다 딜레이가 짧은데. 어 방어권 약했어? 촉수가 쎄 촉수가. 들어와. 아 느리니까 다행이지. 어, 너무, 아, 안 느린데? 안 돼. 아, 저 전기 데미지 맞으면, 전기 맞으면 가는 거야. 찌릿찌릿 하는 거지. 그치. 늑대가 한 방에 안 나오는 건 오산인데. 좋아요. 이 소리는 그리폰? 일단은 새로운 그리폰. 그리폰이면 그냥 가 싸우자. 아, 깜짝이야. 네가 킬 때가 아니야. 멋진 갑주 추가하는 모드요? 아 지금 검은 사막 모드가 다 사라졌죠. 검은 사막 장비. 어 그러면은 아마 검은 사막 장비 사라졌으니까 넥서스 순위 중에 가장 높은 게 역시 그 드래곤. 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마 일곱 번째 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일곱 번째 칸이었나 그때? 마지막에 썼던 내가 검은색으로 된 세트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인기 높을 겁니다. 네, 검은 사막 저장권 때문에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지운 다음에 다시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거인 캠프가 있었네? 그리폰 일단 먼저 잡고. 그거랑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 모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헐크버스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보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싸우자. 방어력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네, 맛을 보겠습니다. 야 아까 두 배로 들어오네. 좋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배포는 안 할걸요? 네 금지가 떨어진 거라서. 화려하긴 한데 뭔가 괴리감도 약간 들고. 멋있기는 검은 사막에서 멋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폰
아, 그리폰은 브레스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리핀. 그리핀이구나. 그리폰이 아니라. 아 있구나. 아 근데 그거 쏘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유튜브에 마블이랑 스카이림 모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빨리 좀 연락 달라고. 빨리 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하면 지워요. 하면 지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드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서 만약 검색해서 안 나왔으면은 그건 모드가 없어진 거예요. 저도 못 구해요. 아 뭐야, 무장 해제 당했다고? 아 잠깐만 잠깐 웃기지 마. 내 망치 어딨어? 아 잠깐 내 망치 어딨는데. 아니 무장 해제를 했으면은, 야 무장 해제가 있다고? 잠깐만 망치는 어디다 놨어? 아 귀찮네 귀찮네 귀찮네. 잡아 해쳐. 내 망치 어딨어? 망치 돌려줘. 너무 한심하잖아 이 모습이. 잃어버리는 망치를 찾아다니는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하잖아. 관절 경화, 관절염까지 걸렸어. 아 진짜 더럽다 스카이림 진짜. 겸치는 잘 먹어주는구나. 그래 너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지. 갔다 오지 집에. 아, 여기 찍고 갈지 그냥 갈지 늘 찍고 가자. 모드 거인들은 보자마자 난리쳐서 잠자나무 양지네요. 사오자 무기 하나. 저기 사지 말고 여기 사자. 어, 여기 사고 무기 주세요. 무기. I don't claim to be the finest weapons in armor. 건틀렛 궁술. 아, 판금 끼고 있잖아. 필요 없죠. 강철 전투 도끼. 강철 말고 폭염. 와, 대박. 폭염 있어? 아, 이거는 껴야지 폭염이면은. 아, 폭염은 껴야지 폭염은. 아 대건 전 폭염. 아 폭염, 폭염은 껴야 돼. 폭염 껴야 되고 강석 팔고요, 방어구 팔고요. 아 팔 게 없네. 아 폭염 껴야 되는데. 폭염은 폭염을 넣어서 당장 킬 무기도 없네.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들어갑니다. 상점에 들어가서요. 내가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무관으로 들어가면은 아저씨가 따라올 겁니다. 날 너무 믿는 거 아니냐? 잠깐 주무시면 안 될까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아, 일해야 돼. 돈이 없어. 일하기 싫다. 양배추나 주우러 갈까? 할 수 없지. 아, 할 수 없지. 상자에서 가져와야지. 뭐 별 수 있나? 가질러 가자. 제가 또 보물고가 있지 않습니까? 궁술 너무 못 찍었다 근데. 자 이동해서
철제 전투 도끼 일단 하나 안전복으로 가져가고요. 빗자루 가져가고요. 좋은 거 있네. 이렇게 없어? 아직 젠이 안 됐구나. 일단은 무기는 떴으니까 가자. 이번에 또 밀려나겠어 설마. 이번에 방패 이번에 하고 활을 팔아서 지금 없죠. 돈이 필요한데. 아 화염 필요한데. 화염 화살 내놔봐 일단. 내놓고 아저씨 장사하나 지금? 아 장사 안 하는 시간이네. 기다려야지 뭐. 아 가카이미야 아저씨 장사하셔야죠. 어디 가세요? 아줌마한테 사자. 아 뭐 없어? 장비? 제발 전쟁 도끼 말고요. 아 영혼도 좋은데. 아 왜 한 손인데. 아 좋은 것만 팔아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갈아탈까 다시? 나 팔고. 아 광고는 안 돼. 광고 안 되고 이거 이래도 400원밖에 안 되네. 아, 활은 뭐 주워서 쓰고. 활은 뭐 줄 때 많거든요. 당장 봐도 인챈트 활이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인데 이곳으로 갑시다. 저곳에 다들 아실 거예요. 저곳에 거인굴도 있고 세컨다이 입맞춤이었나? 절로 갑니다. 가자. 인챈트 활과 거인 상자 털고. 아 거인 상자를 많이 안 털었네 내가. 아 원하는 거는 저는 오키시 전쟁 도끼 정도면은, 아니 오키시 전투 도끼 정도면은 네, 만족할 것 같고. 드워프 전투 도끼 나오면 더 좋고요. 가는 방어 같은 것도 그쪽으로 나와주면 좋겠고. 지금 화살수 무기수 다 양호하죠. 이제 레벨업만 하면은 가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방어력도 준수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장비를 사서 껴입고 갑니다. 느려져서 그게 문제지. 껴입고 꽤 세기 때문에. 멀다. 회복도 가져가자. 뭐야 너 마이크냐? 안녕. 아 미식가다. 그게 오크 얘기하는 거죠? 야 도끼 멋있다. 인챈트 도끼가 필요한데 지금 워낙 딜이 낮아서 인챈트가 효율이 더 좋거든요. 양손인데도 데미지가 잠깐만 22밖에 안 돼? 진짜 이렇게 약했어? 아 맞다. 아 맞다. 여기 정도는 올라가자. 그치 기습은 뒤에서 하는 법. 훨씬 죽음의 바드. 근접을 뜰라 그래. 어디서 마법사가 죽으려고. 수락. 오, 야 이걸 줘? 잠깐만, 저 쓸 수 있어나? 쓸 수 있으면 게임 많이 편해지지. 퍽 찍어서 쓰면 되지. 소환. 소환이 뭐였더라? 이거 아니었나? 이거였나? 130. 오, 쓸 수 있네? 등록해. 좋아요.
치료받고 다시 와서 활 가질러 가자. 회복은 일단은 내 만화로 하고 지팡이로 소환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보스캐스트 깨겠다. 오늘은 오늘은 약간 후퇴할 부분이고. 자, 오늘 하루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뭐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다. 내일 그냥 바이오 하자도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절로 쭉 가서 가는 거 맞죠? 맞죠? 자신을 못 믿겠어. 데미지는 29. 많이 세죠? 아까 32였으니까 61짜리 그 망치가 있었어야 됐어. 용광로 놈들. 야, 진짜 세긴 하다. 그런 거지, 보스가. 강해. 강력하셔. 거인, 먼 선거인 잡고. 제발 걸지 마, 질병. 제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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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이길 수 있나? 화살을 먼저 가져와야 되나?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1대1이다. 아니, 2대1인가? 2대1인데 일반 거인이랑 그냥 거인. 몰라, 뭔 거인이야 저거는. 들어와. 아니야, 잠깐만. 무슨 지금 같이 올라 그러는 거지. 좀 세시다. 좀 강하시다. 회복하면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쭉. 오, 야, 위험해. 위치가 좀 안 좋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인 짐승, 짐승 같은 놈. 아, 찍혔다. 너희를 잡고 강해질 거다. 맞고, 못 막음이었죠. 맞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버틸 수 있어. 14레벨. 좋아요. 맛들 넣으면 되겠다. 됐어. 320. 아, 시력 찍고 한 번 더. 그렇지. 아, 이제 거인도 쉬워. 경치 많이 주는 것 봐. 오키 전쟁 방치. 어, 좋은 거 나왔죠? 월장석 가져가고요. 에보니 강석? 에보니 나와나? 에보니 나오면 데이드링 무기 만들 수 있지. 가챠 돌려서. 가챠를 돌린다니까 좀 느낌 묘하다. 아, 동굴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죠, 온 김에.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퍽포인트를 줄지 내가 스킬 숙련도 올릴지인데 퍽포인트 많이 찍었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다고 봅니다. 레벨업도 해야 되고. 고급 주머니 9기사단
스펙. 어우, 좋아요. 중급 좋죠. 능변가, 축성. 팔자 이거는 평온. 이것도 판매용이고. 아, 좋아요. 어, 다 좋네. 괜찮네. 능병관은 그냥 파는 게 낫겠다. 저거 하고 해먹기에는 저거 해서 하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능병기 자체가 싸기도 하지만 포션이 그래도 산적이 어떤 의미로 거인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이죠. 좀 시간 좀 때워서 아침에 가겠습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기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침에 가죠. 아, 불길은 갖고 싶은데 화살 숙련도가 낮아서 불길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아니면 차라리 오킷이. 아, 불길이 도에모들한테 통화. 죽여! 나는 뭐 회복 없는 줄 아냐? 좋아요. 아, 좀 너무 그래. 너무 나대신다. 너무 강력하시다. 좋아요. 전쟁 도끼 하이커 비치. 아, 가져가자. 어쩌 드워프 화살을 써? 건방지게 산적 따위가? 철화살이나 쓰란 말이야. 드워프는 또 가서 만날 건데 말이야. 아, 고블린이 기어나오네? 산적이 진짜 인종차별도 없는 것 같아. 윈터홀로만 가도 아주 덤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글래스 좋죠. 화살 나왔는데 저건 아닌 것 같고. 네 것도 아니야. 아, 여기 두목이 좋은. 아, 화살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목이 좋은 목이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두목들이. 우두머리가 왜 뒤에서 나올까? 아, 강철 인셉트 된 강철 도끼인데 한 손이야. 아, 전격인데 심지어. 아, 아쉽다. 방전. 아, 10짜리인데 그것도 심지어. 아, 일단 팔아 이거는. 다뭐 필요 없고요. 들어와. 해골 박치기 하는 거 너무 볼 때마다 웃기네. 아, 네 발이야? 아이씨. 장궁 하나 가져가고요. 저기서 너무 쓰레기 같은 활 나올 수 있으니까 임페리얼 기반으로 인체된 게 1등상이고 꼴등상 사냥꾼의 언데드 도망. 그건 진짜 제일 필요 없죠. 팔리는 건 약간 비싼데 그래봤자 몇백 원이고. 좋아요. 축성 드워프 옥 좋지. 아, 도망 산성장 도망은 안 좋은데 기본 데미지가 20이야. 아, 너무 좋죠 이거. 메라디아는 안 되고요. 오, 이것도 괜찮죠. 루비 식물약은 비싸니까. 야, 망토를 저렇게 두기도 하는구나. 필드에서 검은 화살 읽은 거야? 1등상은 그래도 불길이 낫겠지. 얼음보다는 얼음으로 근접 뜨기도 좀 애매하고 전격이나 불길 심판도 괜찮지. 아, 똥알이야. 오, 야, 1등상 아니야? 오, 야, 30이네. 이거네, 이거지. 이거지. 야, 잘 나왔다. 야, 대박이다. 야, 이렇게 잘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 아, 보통 똥만 나오거든요. 사냥꾼에다가 축성 이런 식으로 뜨는데, 방금 그 낙대물 잡고 리했는데, 쓰레기활 나왔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아, 좋아요. 좋은 활 두 개나 나왔죠. 드워프까지 나오고. 드워프를, 마법 안 통하는 저기 보스 던전에 쓰고 이런 말 하면 돼.
이런 말 하면 돼, 이런 말. 던전 내부 들어가면은 찌꺼기 생길 것 같으니까 필드 잡자 그냥. 필드 싹 돌아야지 퀘스트 모드 할 때 필드 이동하는 거 게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필드 다 돌아두고 돌 수 있는 데는 여기서 돌면 안 되지 그러면은. 마르카스 쪽 돌자. 개도 한 마리 챙겨가고. 그래 그래 그래. Need a ride? Where do you want to go? 마르카스.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Ever been to Mark Arthur? 바질러 뭐더라? 걔가 50까지 올라가는 인육고기죠. 아, 걔를 지금 쓰는 것보다 미코 쓰는 게 나을 텐데. 걔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 너무 진짜 묶일 것 같을 때 걔는 채우고 미코 쪽도 찍어야 되니까 일단은 15를 찍어야 되니까 이동합니다. 이거 지금 찍을 필요가 없잖아. 나 경험치 모드 있지? 얼마나 모였어? 10만? 10만 계산, 10만 예상합니다. 5만 극혐. 이거 중갑 올리겠습니다. 중갑 올려주고요. 오, 많이 올라가는데? 어, 36? 레벨업? 그치. 야, 이러면 오늘 끝났다. 오늘 끝났고. 아, 매지카 지구려. 생명력 식자 너무 어려우니까. 아, 야, 보이십니까? 듣기? 왜 이렇게 늘었죠, 듣기가? 이렇게 늘만한 일이 없었는데? 중갑, 중갑, 중갑. 완충제 찍어주고요. 완충제 정말 좋아요. 두 개 찍으면은 화이트가 필요 없어요. 데미지 감소. 개꿀. 다 찍으면 너무 튼튼해서 게임이 재미없어지긴 하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야죠. 자, 찍어주고요. 양손무기로 강타를 하면 15% 더 큰 피해를 주고 지구력당. 아, 이거를 안 찍었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건데. 필드에서 지구력 특화된 애 만나면은 진짜 강타한테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후반에 오디네이터 폭문도 적용시키면은 막 버그처럼 왜 죽었나 싶긴 하겠는데 진짜 그럽니다. 캡이죠? 아, 이거는 찍어줍니다. 나오면 이거 찍어야지. 이거 정말 좋기 때문에 만물의 목소리 폴 레지르면은 아 필요 없죠. 예. 다니엘 경은 이야기꾼이지 아, 드래곤본이 아니기 때문에 포효가 아니라 말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소환기열. 아, 포인트 조금 남는데 이거는 좀 아껴두겠습니다. 회복 쪽으로 해서. 아,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지도자 잔광 언데드. 어, 나도 죽어요 저거 쓰면은. 나도 죽습니다. 저 나도 언데드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요. 언데드로 정확히 판정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항은 멀었다. 아, 이러면은 괜찮네. 일단은 화이트론으로 가자. 오, 깰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튼튼해졌고 강철 판금에 사신의 얼굴 찍었나 내가? 사신의 얼굴 몇 대 찍지? 50에 찍나? 사신의 얼굴 찍으면은 투구 필요 없거든요. 사신의 얼굴 40이네. 어, 사신의 얼굴 찍으면은 사신의 얼굴이네. 투구가 필요가 없는데 투구까지 껴보자. 어, 투구를 1100원 투구 살 수 있어. 어, 사자.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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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강철 강철 강철. 어, 진짜 강철 투구 있네. 어, 두어분 갑주가 있어? 아, 존나 비싸. 아, 두어분인데. 어, 두어분. 혹시 두어분 도끼만 없구나? 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만 없잖아, 귀신같이. 정상적인 스카이림이지 아주. 언제나 그래왔듯이. 됐어. 무기는 글렀고 뚜껑이나 사자. 뭐 가져갈래 내거 하나? 강철. 아, 강철 있었네 나. 아이씨. 자, 축성 팔고요. 어, 팔고요. 이건 두고 모피 가죽 에보니 강석 하나 두겠습니다. 오키시 전쟁 멍치 팔고요.
얼음 두구, 장궁 팔고, 강옥 월장소. 아, 월장소 괜히 팔았다. 아, 됐어. 자, 이렇게 철제 전투 도끼는 가져가야죠. 됐다. 방어력 아까 90이었죠? 91. 지금 방어력은 175. 그 방어력 두 배 가까이 높고요. 체력도 아까 280이었는데 60 높죠. 굉장히 세졌습니다. 15레벨이고요. 무엇보다 전투에서 활용할 만한 지팡이, 소환 지팡이를 3개나 손에 넣었고요. 부위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활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활 많이 쓰이죠. 화살도 좀 늘었고요. 많이 늘었죠. 이 정도면 내일 보스 퀘스트 모드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장엄 보스가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화려한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좋은 모드인데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